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진야입니다. 네, 오늘은 썸네일에 나온 대로 바삭한 튀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바삭한 튀김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고! 네, 먼저 실험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바삭한 튀김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튀김의 원리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튀김의 원리는 말이죠. 첫 번째는 탈수, 두 번째는 단백질의 응고, 세 번째는 캐러멜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뭐 단백질의 응고는 뜨거운 기름에 단백질이 들어가면은 그 열에 의해서 단백질이 단단하게 된다는 기본적인 원리고요. 캐러멜 마이야르 반응은 튀김을 기름에 넣었을 때 노르스름하게 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탈수 반응. 대부분의 식재료는 말이죠. 자체에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분이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에 있던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서 기화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화현상의 증거로 튀김을 넣었을 때 기름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바로 안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는 현상입니다. 즉 이렇게 일단 재료 자체에도 이렇게 수분이 있고 튀김옷 자체에도 수분이 있는데 뜨거운 기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재료는 튀김옷에 의해 수분 증발이 거의 없지만 튀김옷 안에 있던 수분은 어느 정도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수분이 날아간 자리에는 이렇게 공기층과 기름층이 생기게 됩니다. 즉 튀김옷을 입힌 재료가 뜨거운 기름 속에 들어가면 튀김옷 안에 있던 수분이 증발하게 되고 수분이 증발함으로써 식재료는 건조해지면서 바삭한 식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튀김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튀김의 원리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리고 모르는 게 있다면은 제가 더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주제인 튀김옷을 만들어 볼 건데요. 튀김옷은 네 가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 볼 건 기본적인 밀가루 튀김옷, 두 번째는 밀가루의 전분, 세 번째는 밀가루의 계란, 마지막으로 밀가루와 맥주를 섞은 튀김옷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제가 휘핑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반죽을 만든 이유는 글루텐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휘저을수록 글루텐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이 생성되면 바삭한 튀김옷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밀가루 튀김옷부터 튀겨보겠습니다. 튀긴 기름의 온도는 180도 전후가 좋은데 적정 온도를 알고 싶으시다면 반죽 덩어리를 만들어 기름에 넣고 3초 정도 만에 솟아오르면 적정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튀김을 할 때 바로 기름에 넣으면 밑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윗부분에 기름에서 휘저은 뒤 놓아주면 달라붙지 않고 튀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튀김은 공기와 접촉했을 때 더 바삭해지므로 튀김을 할 때 계속해서 튀김을 괴롭혀서 공기와의 접촉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튀김옷 안에 재료가 다 익었는지 모르시겠다면 표면으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름 표면으로 떠올랐다는 건 재료가 다 익었다는 신호입니다. 튀김이 다 익으면 튀김을 건져내고 기름을 잘 털어내 주셔야 바삭해지고 남은 기름을 키친타올 등으로 제거해 주시면 바삭함이 더 오래 갑니다. 자, 이렇게 튀김을 튀겨봤는데요. 밀가루, 전분, 계란, 맥주입니다. 일단은 밀가루 먼저 먹어볼게요. 다음은 전분. 다음은 계란. 마지막으로 맥주.
네, 제가 이렇게 튀김을 먹어보고 식감을 비교해봤는데요. 바삭한 튀김도 있었던 반면에 바삭하지 않은 튀김도 있었습니다. 계란이 들어간 튀김이 그러했는데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계면 활성제 한 종류인 유화제가 들어있습니다. 계면이란 건 말이죠. 기체와 액체, 고체와 액체, 액체와 액체 사이에 맞닿아 있는 표면 장력, 즉 경계면을 말합니다. 근데 계면 활성제는 이 계면을 허무는 역할을 합니다. 즉 튀김을 기름 속에 넣었을 때 기름과 수분이 이 계면 활성제에 의해서 표면 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둘이 잘 섞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감의 튀김옷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과에서도 이 레시틴을 이용하여 유지와 계란을 잘 섞이게 부드러운 과자를 만들 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주나 탄산수를 넣은 튀김옷이 어째서 더 바삭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맥주나 탄산수에는 수많은 기포들이 있습니다. 이 기포들이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화하게 되는데요. 이 기화하게 되면서 수많은 기포들이 구멍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구멍들이 바삭한 식감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산성의 탄산수는 글루텐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더 바삭한 식감의 튀김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맥주에는 알코올이 있잖아요. 높은 도수의 술을 사용하면은 글루텐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더 바삭한 식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맥주보다는 도수가 높은 포도카를 이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분을 이용했을 때 튀김옷이 더 바삭한 이유는 전분은 단백질 함량이 적고 수분을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더 바삭한 식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번 봉이 실험실 영상에서는 전분들을 비교하여 튀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기대되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